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USA에서 제작이 되는 레어리티스 콜렉션 텔레캐스터를 만나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색적인 음향목에 프리미엄급 픽업과 엄선된 부속품으로 제작된 리미티드 에디션 레어리티스 콜렉션 텔레캐스터는 아름다운 레드 마호가니 탑, 플레임 메이플 탑, 퀼트 메이플 탑이 적용이 되어 있으며 모델에 따라 엘더나 애쉬가 바디 목재로 사용이 되어 있고 챔버 바디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 있기도 합니다. 이 모던한 악기에 퓨어 빈티지 64와 50, 커스텀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픽업, 커스텀 트위스티드 텔레 넥 픽업, 쇼버커 1T 험버커 픽업, 오일 로케스터 넥 픽업 등 모델에 따라 조화롭게 사용되어 클래식한 톤을 더해주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텔레캐스터가 스트라토캐스터보다는 약간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다 300만원 후반대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연주자의 취향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옵션으로 출시되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이 역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돼서 가치를 더하고 있고요. 오늘 만나보실 텔레캐스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드 마호가니 탑 텔레캐스터 389만 9천원, 할인된 가격이에요. 네. 다음에 플레임 메이플 탑 챔버드 텔레캐스터,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챔버 바디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389만 9천원. 네. 다음이 퀼티드 메이플 탑 텔레캐스터 384만 9천원. 요거는 이제 세 개가 가격대가 좀 비슷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사랑을 받아온 텔레캐스터 모델의 화려함을 더한 레어리티스 콜렉션 텔레캐스터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뭐랄까 항상 늘 심플한 디자인의 텔레캐스터만 보아보다가 이렇게 화려한 텔레캐스터를 보니까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보면 볼수록 좀 매력적으로 생겼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은총 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앞서선 스트라토캐스터를 다뤄봤고 오늘은 텔레캐스터를 다뤄봤잖아요. 다 합쳐서 어떤 기타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아 저는 뭐 역시나 제일 비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코아탑이 올라갔던 스텝 코아. 그리고 그게 또 코아가 보시면 그 픽가드가 금속으로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훨씬 더 좀 묵직한 느낌이 좀 있고 물론 솔직히 말하면 네 대 다 좋았거든요. 저는 네 대 다 좋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굳이 또 뽑자고 한다면 그리고 그 코아탑이 가장 빈티지의 계승을 많이 한 기타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나머지 그 코아 탑을 뺀 나머지 셋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를테면은 뭐
스탠다드적인 느낌이라든가 디럭스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담아냈지만 코아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빈티지 스트랩 그냥 싱싱싱에다가 헤드머신도 이제 빈티지 헤드머신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가장 스트랩 다운 소리를 내주는데 굉장히 우렁차고 묵직한 거죠. 그러니까 연주하기 굉장히 편하지 않았을까. 아까 저희가 이제 시연하기 전에 은총 씨께서 튜닝을 하는 과정에 앰프가 켜져 있는 줄 알았다고. 아, 이 치면서 기타 자체 그냥 앰프에서 소리가 안 나고 일렉 기타인데 그냥 치고 있는데 소리가 크다는 건 약간 울림도. 그러니까 기타 앰프 볼륨이 굉장히 작게 어디서 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다가 왜 앰프 소리가 나지 해서 이펙터를 체크를 했는데 그냥 이 소리였어요. 기타에서 나는 소리. 네, 그렇고 이 지금 사실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 뭐 다 우리가 뭐 기타를 봤을 때 밴더 기타를 봤을 때 가장 사랑하는 그 커스텀션 마크가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커스텀샵급 기타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려한 외관도 외관인데 소리가 압도적이에요. 진짜 소리가 너무 좋고 글쎄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정말 정말 빈티지한 사운드만 추구하시고 막 그런 쪽이시면 모르겠지만 팬더의 감성을 좋아하면서 모던한 사운드에 익숙하신 분들은 특히나 이거 쳐보시면은 아니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싼 가격에 이런 좋은 기타를. 왜냐하면 뭐 타일러라든가 뭐 써라든가 앤더슨 이런 기타도 굉장히 고가잖아요. 일단은 뭐 400만원 중후반대부터 시작하는데 300만원 중후반대에 이런 기타를 만날 수 있다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 뭐 정말 신뢰 브랜드 아닙니까? 팬더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은총씨가 잘 짚어주셨는데 커스텀샵에서 제작이 되는 물론 이제 커스텀샵에도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그레이드가 있지만은 사용되는 목재로 원자재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으로만 따졌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커스텀 샵에서 제작이 되는 스트라토캐스터, 텔레캐스터보다 비쌀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희귀목들이고 음향목이지만 굉장히 이 무늬 자체가 살벌합니다. 진짜 살벌한 목재이기 때문에 이 목재 가격만으로 따졌을 때는 커스텀 샵 엘더나 애쉬로 제작이 되는 일반적인 스트랩 커스텀샵 스트랩보다는 훨씬 비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뭐랄까 이 전반적인 사운드 밸런스가 너무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티지한 성향을 오리지널 팬더의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더 진보적이고 모던한 성향의 사운드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제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어떤 US 라인의 버드아이 메이플 잭이 그렇죠. 들어갑니까? 예전 이제 90년대에 이 커스텀샵에서 사용이 되던 버드아이 메이플 잭. 그러니까 요즘엔 잘 안 보이잖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버드아이 메이플 잭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팬더라든지 깁슨이라든지 이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면 숙명일 수도 있고 이 뭔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면은 이 팬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이제 팬더는 항상 이제 영리하게 가는 게 뭐냐면 그래 우리 이제 전통적인 빈티지 라인은 빈티지 라인을 쫙 만들어 줄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실험을 할 거야 그래서 이 다양한 음향목들을 이 시리즈에 과감하게 녹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높게 점수를 네.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님께 좀 네. 형님께서는 어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이 텔레캐스터 중에서 마호가니 레드 마호가니 텔레캐스터가 저 취향에 가장 잘 맞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희 다 버즈비 매장에 다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시연도 해보시고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